이게 뭐야? 까만은 뭐야? 약발은 입약입니다. 오늘 우리가 볼 제품은 이제 여름이라 이제 바퀴가 많고 사실 캠핑 갈 때도 먹을 때 벌레질이 많이 올 때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되게 독특한 제품이에요. 네. 요거 한번 사용법 볼까요, 선생님? 저희 약국이 1층인데 뭐 옆에 식당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여름철 되면 한 번씩 바퀴벌레가 보이더라고요. 네네. 예,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바로 요겁니다. 일단 다른 제품하고 특이한 게 요거는 거품 형태예요. 그래서 거품이면 사실 휘발성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 휘발이 덜 돼서 사람이 뿌리면 덜 마셔가지고 훨씬 그렇죠. 안전하죠. 네. 그리고 이제 꼼꼼히 뿌려졌는지 확인하기도 훨씬 편하고요. 뿌리러 가시는 거예요? 그렇죠. 한번 뿌려보죠 뭐. 네. 여기도 바퀴벌레가 있나요? 우리 회사요? 네. 우리 회사에는 없을 것 같아요, 선생님. 이렇게 한번 뿌려볼게요. 네. 이런 식으로. 오, 장난 아니죠? 네, 장난 아니죠. 얘가 캠핑 가면은 사실 이렇게 돗자리 있으면은 돗자리에 네모나게 뿌려줄 수 있는데, 이렇게. 어머, 나 다 튄 거야? 어우. 뿌리고 기다리면 색이 다 없어져요. 놀라셨어요? 선생님, 여기 안에 들어가 계시면 벌레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벌레가 된 것 같은데요? 개미들이 건너오질 못해요. 근데 개미한테 좀 미안하긴 하죠. 개미는 개미와 함께 하는 건데, 개미가 못 오니까 개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. 선생님, 거기 계속 계세요. 이거 없어지면 나오세요. 개미랑 바퀴벌레랑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애들이 이제 다 못 들어오니까, 네. 벌레가 안 들어오고 좀 그런 거고요. 얘는 이렇게 뿌려주시게 되면 보통 한 2주 정도는 효과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날아가가지고 없어지거나 하면,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여기 이제 투명해지고 있어요. 네. 지금 선생님 여기 찍어주고 계세요. 여기 투명해지고 있는데 이 거품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네. 나중에 물처럼 다 변합니다. 근데 사실은 바퀴약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뿌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. 뿌리는 사람 말고는 다 이제 뭐 외부에 나가 있는 게 좋고 뿌리고 나서도 집에 들어와서 한번 공기를 바꿔주고 환기를 시켜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저희 집이 되게 옛날 아파트였거든요. 그래서 하수구 같은 데서 올라올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럴 때 하수구에다가 하수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쭉 하수구 전체에다 뿌려주는 거예요. 이게 나중에는 다 투명해져요. 그렇군요. 이게 뭐야? 내일 만나요.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